안녕하세요. 판례공부가 운전기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자 판례공부의 형사 금지조항 위반 처벌과 인용조문 해석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925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약사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2018년 7월경부터 9월경 사이에 동물병원에서 수입업 신고라든지 품목 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일본 의약품 프리카닐을 동물들에게 처방하여 판매하고 중국 의약품 황상테부타린정 알약 7상대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한 것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약사법은 61조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61조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누구든지 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1조 1항을 위반한 것에서 위반해서 수입된 의약품이죠. 그럼 41조 1항이 뭐냐? 41조 1항은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총의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마다 허가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 42조 1항은 누구든지는 아니고 의약품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 이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피고인은 자신은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므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의약품은 42조 1항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이 아니고 따라서 61조 위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허가 미신고 해외 의약품 판매 또는 저장 행위에 대한 처벌 시에 피고인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 해당해야 되는가라는 게 문제죠. 원심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 본 거죠. 즉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심은 피고인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 대한 심리 없이 피고인의 판매 행위, 판매 목적 저장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근데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사건 처벌 조항은 누구든지 42조 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미신고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걸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42조 1항을 위반한 의약품인지가 먼저 심리가 되고 42조 1항의 위반은 문헌 그대로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총리령에 의한 절차대로 하지 않은 걸 말하기 때문에 결국 이 42조 1항에 위반한 자가 피고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걸 위반한 의약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피고인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의약품을 수입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심리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수입, 뭐 무허가 이렇게 신고, 뭐 그 다음에 무허가 의약품을 들어온 것인지도 심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형사처벌 조항에 보면 마지막 법률 맨 끝에 다음 같은 자를 처벌한다고 하면서 몇조 매상 위반하는 경우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몇조 매상 위반에 관한 그 내용까지도 반드시 살펴야 되는 거죠. 그 위반행의 목적물이나 주체에 관해서 다른 인용조문이 있다면 그 조문의 내용이 피고인의 범죄행위의 주체 목적물에 맞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제42조 제1항 위반 의약품인지를 먼저 심리해야 하고 위 조항에서 주체가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를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용조항은 끝까지 반드시 끝까지 그 조문을 따라가가지고 여기서 보면 총일형까지 다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서 그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반드시 이제 그 변호사들이나 판사 검사들도 종종 이거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용조문이 있으면 그 조문 하나하나 다 그 뭐 이렇게 요즘은 컴퓨터 잘 돼 있으니까 다 붙여넣기 해서 다 하나씩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서 마지막에 최종에 별표에 있는 표의 내용까지도 다 따라가서 그 조문이 이 사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변호사라면 피고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문 별표 규칙까지 다 세세히 살펴서 이 조항이 과연 피고인이 적용된 조항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